은채의 19번째 일기 2023년 8월 4일 오늘은 8개월 만에 돌아온 있지나라의 유나 공주님을 초대했다. 케이크보다 달콤한 시간을 만들어 봐야지. 렛츠고! 은채의 스타일기 짠! 제 머리밖에 안 보이죠? 아니 오늘 이제 이번 주 의상을 준비하면서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무슨 과일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나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바나나 좋아해요 했더니 바나나 원피스. 그치만 머리는 파인애플 머리. 가슴이 팡팡하죠? 오늘? 저도 머리밖에 안 보인다. 그리고 여러분 케이크 좋아하세요? 저는 케이크 진짜 좋아해요. 근데 케이크 안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은데 한 번도. 저는 아무튼 초코 케이크 진짜 좋아합니다. 왜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오늘은요 케이크로 컴백하신 있지의 유나 선배님이랑 함께 스타일기를 찍어볼 건데요. 지금 대기실에서 멤버분들이 다 저를 기다리고 있대요. 아 아니에요. 저에게 관심을 주지 마세요. 그래서 긴장 반, 설렘 반입니다. 가볼게요. 가볼게요. 아 부끄러워. 의상이 조금 많이 피어서 저희 선생님들이 환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로운 관점 어때요? MZ세대, MZ세대 같죠? 뭔가 오랜만에 온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요즘 콘서트 준비하느라 연습밖에 거의 안 해서 일주일이 되게 느리게 가거든요. 오랜만에 이쪽 대기실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아 여기군요. 처음 가보는 대기실입니다. 있지 MJY 쇼핑백. 잘 나와요. 갈까요? 가볼까요? 네. 가라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막내들끼리 존재하고요. 아시죠? 네. 식사는 하셨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제육볶음 먹었어요, 저. 우와. 맛있는 쿠키 드시던데. 아, 쿠키 드실래요? 아, 쿠키. 기다려요. 오, 잠깐만. 잠깐만. 게스트 차츰 다시 대기실에 들어가다 저는 우리한테 쿠키를 주신대요. 쿠키씨가 주신대요. 감사합니다. 오, 최초예요. 네, 제가 빵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일단 대기. 너무 최고다. 감사합니다.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응. 제가요? 네. 편하게 하셔도 돼요. 저한테. 제가요? 네, 선배님이잖아요. 어색. 안 무거워요? 네, 무거워요. 들어봐도 돼요? 네. 카메라에 관심 많아. 좋죠. 키가 크시네요. 저요? 네. 네, 키 몇 키세요? 저는 안 물어볼까요? 오케이. 아니, 괜찮아요. 저도 70인데? 아 진짜요? 근데 맞아요. 크신 것 같아요. 저랑 눈높이가 맞으시니까. 왜 눈높이가 맞아요? 키 동갑이에요. 키 동갑. 유! 와! 와!
초대해 주셔서. 아니에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 앨범 이번에 앨범. 와,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아, 진짜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왔어. 와, 감사합니다. 왜요, 왜요? 아, 너무 시선 감. 아, 머리밖에 안 보이죠, 오늘. 저의 신경도 지금 여기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진짜 상큼한 사람. 오랜만에 봐요. 아, 귀여워. 저도 이치 선배님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저 진짜 데뷔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연습생 때부터. 네. 저는 네. 일단 후보까지 다 아, 진짜요? 듣거든요. 대박이다. 나시아의 앨범 되게 좋아해요. 뭐 저도 나시아의 앨범 좋아해요. 나시아의 수록곡 중에 뭐가 있죠? 나시아가 근데 그것도 좋아하고 제가 그 케이크도 네. 6시에 딱 봤거든요. 뮤직비디오요? 네. 어떠셨나요? 춤이 되게 진짜 케이크 같아서 신기했어요. 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맞아요. 케이크 이렇게 만드는 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괜찮아? 이런 거 듣지 않아요? 맞아요. 감동이야. 진짜 좋아요. 저도. 긴장인진. 아프프. 이브 앞, 부식해, 푸른 하늘, 이브 이모? 와, 아, 아니야, 아니야! 너무 신나오다! 싸우지 마요! 아니, 안 싸워요! 이제 다 그러세요! 유나 선배님은 이번 앨범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이제 5년 차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커플링 곡 활동을 해요. 아~ 그래서 수록곡 More My Business 이것도 너무 My Business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록곡 활동을 하는 게 이번에 제일 좋아요. 오~ 배돈미 나온 거부터 다 봤어요. 다큐멘터리도 보고 다큐는 보지 말지. 재밌게 잘 봤습니다. 다큐 왜 봤어? 와, 드디어 이츠 컴백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전 약간 그렇게 다큐로 나갈 줄 모르고 너무 민낯인 상태에서 찍어서 뭐야 이게? 저도 저희 다큐 보면은 왜요? 맞죠? 다큐가 약간 그래요. 다큐가 본인들이 봐서 근데 그런 모습을 그래도 좋아해 주시죠. 맞아요.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유나 선배님이 오신다고 할 때부터 이 질문은 무조건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작년 가요대 축제에서 레전드 무대를 하셨잖아요. 뭐요? 알잖아요. 뭐요? 근데 제가 사실 감기를 걸렸었어요. 컨디션 약간 감기를 자주 걸리는 스타일이라서 밝게가 안 되는 거예요. 밝게 막 웃으면서 하고 싶은데 또 모니터 보면 되게 막 되게 루즈하고 그런 거 봐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니터로 언니 이제 저 막내니까 언니들한테 다 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아,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예뻐!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앞에... 앞에 거에 이미 혼 나가 있었어요. 이미 앞에가. 좀 잊고 살다가 녹화된 게 나가고 나서 반응이 좋아서 다행이다. 그랬어요. 너무 레전드였는데요? 만약에 기회가 또 있다면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할 때마다 레전드잖아요. 바비 팝? 오! 너무 잘해. 네, 무조건 반응 좀 좋은 거.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이미 상상이 가요. 아, 그래요? 네. 솔로 무대요? 저는 혼자서 무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면 또 돼요. 가능하죠.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저는 달라달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언젠가. 방송 잘하시네. 네. 오. 선배님의 달라달라. 또. 또요? 진심. 진심? 어, 진심이야?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진심이 따로 있었구나. 진심인데 그냥 떠본 건데. 전화를 하다
하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하다가 그 윤호 선배님 시작도 가요대 축제였다고. 맞아요. 거기서 캐스팅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친언니가 B2B 선배님 팬이셔가지고 가요대 축제를 가자고 저한테 막 졸라가지고 같이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갔는데. 그래서 뭐 앞이 안 보여요, 아예. 그래서 화장실 막 찾으려고 둘이 손잡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그때 길거리 캐스팅을 받았어요. 운명이네. 그럼 가요대 축제에서 이렇게 무대할 때 신기했을 것 같아요. 신기해요. 왜냐면 이렇게 무대 서면 보이잖아요. 제가 앉아있던 데가 저긴데 지금 여기 서 있으니까 이건 조금 신기해. 와, 멋있다. 회사 들어오기 전에 어렸을 때 꿈이 아나운서? 맞아요. 맛집을 소개하는 리포터. 저는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막 운동선수도 하고 싶고 운동했었잖아요. 아나운서도 하고 싶고 모델도 하고 싶고 쇼호스트도 하고 싶고 개그우먼도 하고 싶고 그랬어요. 무리수 던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개그 콘서트를 가족끼리 매일 봤어요. 그거랑 정글의 법칙을 꼭 봤단 말이야. 너도 왜 그래? 너도니? 네. 며칠 전에 개그 콘서트 그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했는데 언니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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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모른다고? 이걸 했는데 이상하게 오사카 언니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막 갑자기 너무 반가워. 완전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네요. 아침부터 먹는 거 좋아하세요? 너무 진심이에요. 입 짧다고 들어요. 저는 조금씩 많이 먹는 스타일. 저도요. 진짜요? 근데 입이 짧고 싶어서 짧은 게 아니라 맞아요. 원래는 입이 되게 긴데 입이 되게 긴데 짧아졌다. 매운 거 좋아하세요? 매운 거 좋아해요. 나도. 저 어제도 닭발 먹었어요. 국물 닭발 당면추발 드세요. 진짜. 와,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시는구나. 다음 날도 끝나요. 이런 선배님도 팀의 막내잖아요. 맞습니다요. 막내들의 국룰이 귀여운 머리 많이 하잖아요. 양갈래 하고 피카머리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근데 저희 팀이 이거는 제가 무슨 말하면 솔직히 저한테 화살이 다 올 것 같아서 양갈래 저희 리더 언니가 맨날 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데뷔 첫 때도 리더가 국가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좀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그러네요. 더 많이 하셨네. 오늘도 리아 선배님이 양갈래 하셨던데. 난 생머리하고. 언니들한테 애교가 많고 엄청 활기찬 막내라서 신나요라고 많이 부른다고. 그것도 약간 데뷔 초 때. 아 지금은 아니에요? 저도 엄청 많이. 아 지금은 저보다 언니들이 더 활기찬. 오디오가 더 많아져서 뛰려고 하는 자리가 없어요. 내 자리가 이미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 관전하는 편? 아 관전하는 편?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어디서 그런 에너지를 얻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에너지 얻습니다. 어디서 얻어요? 그대한테서. 아이돌이다 아이돌. 박수. 민아 선배님이 스타일기에 나온다는 소식에 많은 미찌 분들이 궁금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답해볼 겁니다. 저는 이게 나올 줄 알았어요. KBS 가요대 축제에서 유나와 은채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아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아 진짜요? 기억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단상이 있었는데 막 여러 명이 거기에 올라서서 막 같이 이렇게 리듬 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흔들려가지고 제가 휘청했는데 옆에서 유나 선배님이 잡아주셔가지고 감동이었어요. 나 진짜 기억났어요. 아, 아까는 거짓말. 왜냐면 제가 그때 제 옆자리였어요. 네, 완전 바로. 그래서 이게 삐끗하시길래 제가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은채님이 되게 도도하게 네? 나 진짜 기억나요. 되게 도도하게 제가 잡으니까 저는 약간 속으로 아, 내가 괜히 손을 밟혔나? 약간 아니에요.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연예인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렇게 저 덕석 잡아지니까 놀람 플러스 감사함 플러스 감동 플러스 낯가림 팩 이래가지고 이때가 첫 만남이었어요? 네.
기억에 남았어요? 완전 저 바로 기억났잖아요. 맞다 그랬었죠. 엄청 다정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있지 선배님들, 이번에 케이크로 컴백하시는데 유나님은 무슨 케이크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자 좋아하는 우리 잼민이 은채가 얘기해주세요. 잼민이 은채야? 저는 약간 디저트를 안 먹으면 입이 안 끝나는 느낌? 딱 디저트로 마무리를 맞아요. 해줘야 맞아요. 식사를 했다. 무슨 케이크 좋아하세요? 치즈케이크? 네. 초코케이크. 다른 디저트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진짜 맛집 있거든요? 휘낭시의 맛집? 그게 원래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택배 배달을 시켜 먹었어요. 진짜 진심이시네요. 우와. 근데 이번에 압구정에 생긴 거예요, 매장이. 우와. 그래서 내가 은채님 만날 때 여기서 이렇게 사가지고 가야겠다고 깜빡했어. 다른 맛있는 걸 주셨잖아요. 앨범도 주시고. 감사해요. 있지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뭐야? 그리고 있지 항상 너무 고맙고 사랑해. 있지 믿지 날자. 믿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꿀템? 닭발에 당면 추가? 닭발에 당면 추가. 그리고 마요네즈 찍어두세요. 4개에서 살도 안 쪄요. 콜라겐이요. 다음날 안 부어요? 붓죠. 붓지만 살은 안 찐다. 닭발. 두 막내들은 언니들을 어떻게 놀리나요? 어떻게 놀리세요? 저요? 네. 약간 놀림 당하시던데? 많이 당하기도 하고 많이 놀리기도 해. 그거 봤어요. 뭐야? 언니들 앞에서 진짜 발에 불나게 춤추고 있는데 본인 얼굴 찍고 있어. 근데 저는 늘 약간 당하거든요. 저도 좀 언제 한번 골탕 좀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놀려요? 저는 일단 뭔가 언니들의 말이나 행동을 약간 킹받게 따라하거나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얄밉게 따라. 얄밉게가 포인트구나. 얄밉게. 화이팅! 네, 화이팅. 이치로 첫 투어를 마친 유나가 곧 르세라핌으로 첫 투어를 떠나는 은채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아니 진짜 필요해요 저! 와, 첫 투어예요? 다음 주 토요일이.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투어? 저는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서. 저도. 미리 처방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서 가져가고. 음식, 해외 가면 음식 잘 먹으세요? 일단 일본 음식이 맛있으니까 걱정은 없어요. 일본은 걱정 없어요. 가셔야 돼요. 공연하고 막 어디 뽈뽈뽈 놀러 다니는 것도 좋은데 집 가서 관심이 가고 주무세요. 네, 그래도 저 그럴 것 같아요. 각방 써요. 네. 되게 외롭거든요. 인형을 챙겨가요? 네. 진짜? 진짜. 외착 인형 없었는데 투어하면서 저 챙겼어요. 아. 덤보 좋아하거든요. 덤보? 잘하는데 전화해요. 화이팅.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떨려요? 네. 하고 싶지만 이게 다음 주 목요일에 나가니 궁금해. 말할 수 없어 아무것도. 그런 스페셜 무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우 어머. 말하지 마. 이제 스타에게 나온 소감이 어땠을까요? 너무 상큼해요. 이게 좋은 작용을 하네요, 옷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에너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활동 화이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하세요. 네, 저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4일 금요일, 날씨 매우 더움. 오늘은 있지의 유나 선배님이 스타에게 와주셨다. 비슷한 것들도 많았고 든든한 언니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았다. 이치 선배님 화이팅! 케이크 짱!